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전일 특징 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살짝 매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팔았고 그런 상태였죠. 일단 외국인들의 매매부터 좀 보면은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1168억 샀고 SK하이닉스는 745억을 샀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 네이버, KB금융 지누스까지 해서 매매가 좀 있었고요. 매도는 삼성 SDI와 LG화학 2차전지주들이 이제 매물을 받는 거죠. SK, 셀트리온, KTNG와 한국전력 이렇게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SK하이닉스 1600억, 삼성전자는 약 14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KB금융을 좀 매수를 했네요. 같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는 카카오와 지누스,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 이런 쪽으로 좀 매매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아주 눈에 띄는 그런 매매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제 셀튼 헬스케어를 300 가까이 매도를 했네요. 매수는 에코프로비엠을 100억 샀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시젠을 한 100억 정도 매수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또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제일 위에 네.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KB금융. KB금융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예금금리는 거의 안 줘도 되고 대출금리는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적 어제는 매매 규모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26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 2570억 KB금융 584억 네이버 389억 하나금융지주는 275억 이렇게 순매수들이 있었는데요. 차트 좀 잠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120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20일이 큰 종목들이 120일을 넘지 않고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게 되겠죠. 거래가 있긴 했지만 앞으로 추이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좋아요. 예, 뭐 카카오, 네이버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들이 슬림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KB금융, KB금융도 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뭐 하나금융지주나 마찬가지로 공중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중부양하기에는 몸이 좀 무겁고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모멘텀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야,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대들이 많은데 이게 뭐 이 정도 움직여서는 여기 들어가 있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학개미들이 다 빠져나왔을 거로 봅니다. 수익 안 나는데 있겠습니까? 그 개미들이 다 원유로 가고 니켈로 가고 혼으로 가고 했겠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어제 5만원을 넘기긴 했지만 탄력이 없죠. 탄력이. 어제 음선 만들었어요. 그래, 이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한 며칠 정도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으면 어렵지 네.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밤에 또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어요. 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어제 거래대금 많았던 종목을 좀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ETF를 제끼고 삼성전자가 제일 위로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일단 거래 많이 되는 거는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 SDI, 네이버 그렇죠? 카카오가 벌써 시가총액 9위예요. LG생활건강을 제끼고 이야 대단해요. 이거 뭐 완전히 좀 천지개벽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SK바이오랜드가 제일 위에 있고 시젠, YBM넷, 빅텍, 티플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순으로 매매가들이 좀 많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래가 많이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시장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나지 않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키움 모닝노트 이어가겠습니다.